제일 갈게요. 잠재주식인 거고. 스가 건강관리자래서 올해 방송하자 촉촉.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뭔데 이거. 어? 모르겠습니다. 네가 설정했잖아. 예? 네가 설정했잖아 이거 도네이션. 사탕 같은 거 뭔데 저거. 어? 사탕이 있어. 아! 아! 여러분들 동대구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봐라 이거 뭔데 이거. 도네이션 이벤트 이거 뭐 이거 취하라고. 아, 저거는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뭔데 저거? 투네이션 자체 이벤트입니다. 아, 맞네. 미안하다. 네. 몰랐다. 여기서 차를 잠깐 세워가지고 내가 건너가면 되냐, 그지? 아유, 감사합니다. 홍찬아! 홍찬아! 버젓 배터리! 버젓 배터리! 오빠! 오빠 재밌다. 차 돌려가지고 건너편으로 좀 와라. 저 지나가는 길에 왔다. 이 씨, 와리 돌았나? 아, 와리 급발 지나고 치라리고 가라. 저 새끼 갑자기 존나 밟고 오네. 쳐박으려고 죽이려나? 사이코패스네. 이게 사과 빵이죠? 네. 아니, 잼 들어가 있습니까? 사과 잼이랑 크림치즈 같이 들어있을까? 아, 이거 만드는 겁니까? 네, 저희가 만들어요. 완전 신기하게 생겼네. 이거 갈 때 좀 빈손하죠. 그러니까 저 사과라도 한 박스 사가자. 이 한 박스 얼마예요? 26,000원이요. 26,000원이요? 네. 이 여섯 개 26,000원? 네. 이 무슨 사과보다 비쌉니까, 이게? 네, 안 그렇습니까, 형님? 사과가 더 비싼 거 아닌가? 사과가 더 비싸고요. 그게 제가 청가시장 아들님입니다, 청가시장. 이거 보자기 사줄 수 있어요? 아니면 종이 가방 300원짜리 있어요. 거기 넣어 주세요. 좋아하세요. 어? 비둘기 안 돼. 비둘기 집에 가. 비둘기 집에 가. 집에 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고 이 새끼 돌았나. 콱! 콱! 새끼. 자,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가 제가 일단 내려가랬고요. 아, 또 올라왔네요. 명줄이 기네. 엄마 뭐 반려 비둘기가 와 있지라고 입혀가지고 엄마 저렇게 가라 이 세다스가 이 씨반자. 짐좀 챙기겠습니다. 빵 어디갔지? 1년도 버틸 거야. 여기가 중앙역이가? 예, 중앙역. 아. 차는 뭐 에코스로 준비했나? 마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차?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 혼자.
자, 타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들어가시고. 몇 분이세요? 혼자.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차 막히는데. 자, 혼자, 혼자. 자, 바로 빨리빨리 갑시다. 예, 바쁘니까. 자,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혼자, 혼자. 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가세요. 가시고. 뭐한데?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타라. 따라하지 말고. 따라. 내가 운전해라고? 아니, 마차. 마차? 아, 선생님, 뭐, 이것도 준비해. 응? 준비 많이 했네. 거의 뭐, 공항 가는 느낌인데.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그래. 그, 원장님하고, 저, 뭐야, 에릭쌤한테 안부 전해주고. 예. 그래. 예, 통화하자. 전화할게. 예. 이, 어디, 이, 씨발, 내 밖에 없는데. 이, 무슨, 씨발, KTX 요는 내 혼자 있노? 어디고? 이, 맞나? 너 돌아뵈겠네. 우리가 아까 저기 있었잖아. 여기 맞아? 아, 이거 맞네. 열차 번호 222번. 어, 맞네. 요거다. 찾았어! 찾았습니다. 공항이야? 세 번째 세트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출동 구조. 씨발 진짜 무슨 구슬해야 되나. 진짜 앰뷸런스가 따라오래 따라갔더만은 사고 났네. 그리고 저 사람을 갖고 구슬해야 되나. 저 같은 거. 그것을 알려주마요. 김판석입니다. 저는 오늘 성성적으로 이동 중에 우연치 않게 앰뷸런스를 발견하고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사고가 나 있는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고 앰뷸런스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사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시밤 밖에만 나오면 사고가 나고 사건이 터지고 이 와이 지랄하노. 진짜 이제는 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수고하십니다. 예. 어이, 수고하십니다. 예.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으세요? 예? 예.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구만. 여기는 제가 맡고 있겠습니다. 예예. 예. 예? 편안하게 일보이소. 예. 뭐고 이 새끼 또? 니 뭔데? 뭔데 니? 그래 저쪽이 저쪽이가? 만호? 여 현장 왔어. 현장? 제보 받아가지고. 누가? 저 택시 돌아가라 내가 왔다 꺼져. 택시 빨리 가. 저쪽이 맞나? 저쪽 거리 봐. 착착 더 크게
촥촥. 그래, 저로 가서 일 봐라. 그래, 네가 해결하라 간다. 그래, 일 봐라. 아시피 여러분들 촉촉이들이 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여기서 뭐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전부 한동석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자동차 전문인데 앞 핸드 한 판, 밑에 이 세트, 그 타이어 휠, 견적이 얼마나 오냐면, 견적이 보험으로 했을 때는 한 판당 이제 30만원, 개인으로 했을 때는 25만원, 미수선을 했을 때는 이제 15만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 렌트 하실 것 같으면은 저한테 얘기하시죠. 혹시 저 아십니까? 촉촉하네. 와, 촉촉하네. 지금 반동속이네. 어? 촉촉하네. 안녕하세요. 하나저축은행입니다. 그래. 아, 고객님 이번 달에 연체만 없으시면 낮은 금리로 통합해서 대한 자금이나 예, 최대 5천까지 추가 자금 가능하신데요. 그래. 아, 저희가 고객님 이번 달 받으실 최대 한도랑 금리 안내를 해드립니다. 기록 남거나 진행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면 이용하세요. 지금은 고객님 연체는 없죠. 그래. 대출 이용하시려고 알아보신 적은 있으셨어요? 아니요. 한 두 달 전에 알아봤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700에 대한 금리 안내 바로 해드릴게요. 저는 상담은 최민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진짜 알려줄 수 있어요? 김. 장난이신. 빨 조선조 개그슨이나 끊어. 아유, 꼴값 떤다. 뭐.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저축이에요. 연체 없으면 자유지역에서 대안이나 추가 대출 가능하신데 자금 필요한 게 있으세요, 고객님? 얼마까지 됩니까? 저희는 신용으로 최대 1억까지는 가능하신데요. 고객님들마다 나오시는 한도나 이자율은 제각기 다르셔가고요. 네. 고객님 앞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실지 우선 그거부터 확인해봐드려요.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비교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용해보세요, 고객님. 현재 뭐 연체는 없으세요? 한 7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아, 고객님 지금 현재 뭐 연체는 없으신가요? 예. 뭐 신용카드나 핸드폰 요금이나 국세나 뭐 부가세 등 세금 미납 이런 것도 없으신 거죠? 예. 네, 그러시다면 자격은 충분하세요. 지금 성함 확인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김민식이요. 네, 김민자 식자세요. 예. 네, 지금 이용 중인 대출건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대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어디세요? 제가 지금 아파트 네. 때문에 대출한 거. 한 건이시라며요? 네. 어디세요? 어디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받으셨냐고요? 아, 은행. 네. 너 조선족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ᄉ발. 아유, 쓰레기야. 님 여기 키움금융이에요. 네. 예, 필요자금이나 대안자금 필요하시면 상담 먼저 받아보시라고 안내 전화드렸어요. 예예. 고객님 지금 직장 다니시나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나요, 고객님?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됐습니다. 몇 년도생이세요? 저 86년생입니다. 86년. 그러면 3년 되셨는데 매출이라는 게 평균 얼마나 나오실까요? 어떤 사업하는지는 안 물어봐요. 아, 그거는 이제는 뭐 나중에 여쭤볼 건데요. 네, 니처럼 조선족 되고 보이스피시. 저희가 한도 최저금리 안내드리는데 추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자금. 네. 기본적인 사항만 여쭤볼게요. 몇 년생이세요? 저 86년생이요. 예, 연령은 가능하시고 신용카드는 몇 장 사용하세요? 두 개요. 아, 두 장이요? 네. 그 설정하신 총한도가 각각 다를 텐데 두 장 합치면 얼마 정도 되실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300은 넘으세요? 아니면 500 넘으세요? 한 장당? 10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예예. 예. 지금 현재 연체는 없으신 거고요. 네. 네. 일단 들어보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에 이용 부탁드릴게요. 본인 확인차 성함 여쭤보고 바로 안내드릴게요. 저는 김정이고요. 네. 선생님 성함은요? 김. 네. 판. 네? 김판. 예. 네. 석. 섭이요? 석. 도석은 네. 아니고. 김판석. 아 석이에요? 네. 아 판자 석자 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 010 업무편을 연락드릴 거예요. 아 010이요? 예. 네네 저희 이름이 뭐예요? 어느 분이 지정되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 우리은행 어느 시점에 우리 저축은행이요. 우리 저축은행 캐피탈 통합금융 어느 시점이요? 저희는 수탁법인이에요. 예 이금융이고요. 조선족 씨발이나 아 참나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여기 키움금융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네, 피자자금이랑, 네, 네. 네. 엄마, 뭐라는 거야, 아줌마. 조선조 전화하는데, 씨, 끊어부터. 아, 동아주생이, 씨, 존나 갑네.